맞아요. 우리 요생남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좀 한 요생남 하지요. 안방 가로폭 사이즈가 3m 40 나오고요. 오 안방은 크네. 와우 안방은 크네요. 오. 안방도 크네. 스트리트 뷰랑 스쿨 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영어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요것도 제 전문 용어죠. 영어 굉장히 딱딱하게 하셨는데. 단돈 500만원 계약금만 들고 오시면 이 집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하마TV는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자, 총 11층 20세대로 이루어진 인천 만수동 신축 도시형 아파트에 저우팡맨이 왔습니다. 오늘의 현장 주차장은 1층 광폭 필로티 자주식 주차장과 지하 1층 자주식 주차장으로 우리 집 주차 100%입니다. 집 앞 30초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지하철역까지 버스 타시고 환승하시면 됩니다.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우리 자녀분들 통학하기 정말 편해요. 현관 입구에는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켜줄 CCTV가 준비되어 있고요. 스크린 도어를 들어오시면 엘리베이터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저 호빵맨과 함께 집 보러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 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호빵맨이에요. 저와 함께 실내를 보실게요. 전실 나와있죠? 네. 성인 3-4분 정도 들어가셔도 넉넉한 공간 나오고요. 바닥은 깔끔하게 폴리싱 타일로 마블 타일로 시공을 해놨어요. 신발장은 긴장 3칸으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3-4인 가족분들도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자주 신는 신발 넣으실 수 있게 끼움 시공 해놨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용한 버튼이죠. 일괄 소등 버튼 똑딱 쓰실 수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 볼게요. 바닥부터 쭉 비춰주세요. 오늘 바닥 재질은 조금 특이하죠? 이거 바닥 뭐예요? 이게 스톤 마루라 해가지고 네. 타일 반 마루 반 아주 적절하게 잘 섞어서 만드는 재질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마루의 장점과 네. 타일의 장점까지 합쳐진 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오늘은 바닥부터 신경을 써놨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2번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2번 방으로 따라 들어오세요. 여기가 우리 집 2번 방 입니다. 2번 방 사이즈는 넉넉하게 나왔고요. 괜찮은데요 2번 방? 그렇죠. 넉넉하게 나왔고 바닥은 강한 마루로 시공을 해놨고요. 벽면은 고급 실크 벽지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사이즈를 먼저 제가 재봐드릴게요. 네. 가로 사이즈가 2m 50 나오고요. 세로 사이즈가 2m 93 나와요. 충분히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2번 방이고요. 우리 자녀분들 싱글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이쪽에 짜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방에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용도실 들어와 보실게요. 다용도실 어때요? 다용도실도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로 나왔죠. 다용도실은 냉수, 온수 빠져있기 때문에 세탁기 놓으시면 되고요. 세탁기 위에 건조기 놓으실 수 있게 충고를 높게 뽑아놔서요. 워시타워까지 놓으실 수 있는 자리 나옵니다. 탄성 코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놔서 결로로부터 우리 집을 보호해주고요. 철문도 보이죠? 네. 이쪽으로는 당연히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1등급 나비엔. 그렇죠. 1등급으로 넣어놨고 우리 2번 방을 자녀분들이나 성인분들이 쓰실 때 보일러 소리 걱정하실 텐데 이렇게 철문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놓으면 소음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도 소리가 안 나요. 보일러 소리가. 보일러를 안 틀었어요. 아 그렇죠. 에어컨도 안 틀었어요. 오케이. 너무 더워요. 2번 방을 보시고 나오면 거실과 주방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방 먼저 보실게요. 주방 굉장히 깔끔깔끔하고 화이트화이트하죠? 그러네요. 네, 바닥도 이쁘게 마블 화이트로 깔려있는데 상부장, 하부장, 주방 상판까지 전체를 다 화이트하게 꾸며놨어요. 디귿자형으로 구조를 뽑아놨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이렇게 요 정도 크기이기 때문에 3-4인 가구가 식탁으로 쓰시기엔 굉장히 적합합니다. 위쪽으로는 3구 식탁 조명 준비해놨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방용품 수납 걱정 없겠죠? 그렇죠. 쿡탑도 인덕션 3구로 시공을 해놨고요. 후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이쪽에 준비가 돼있죠. 매립을 해놨네요. 네. 왜냐면 전체가 다 깔끔한데 후드가 따르게 또 튀어나와 있으면 좀 이상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인테리어까지 다 신경을 쓴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싱크볼 준비되어 있고요. 사각으로 넓게 뽑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충분히 설거지하시고 재료 씻으시는데 문제없는 싱크볼
올립니다. 메리평 후드가 준비되어 있어서 음식 냄새 걱정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은 주방 창까지 알뜰하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잖아요. 네. 조리 공간. 조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지금 쿡탑, 싱크볼 빼고 다 조리 공간이거든요. 맞아요. D자 주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에 조리 공간 쓰시고 이쪽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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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그쪽이 제일 넓어요. 아 그렇죠. 이쪽은 마음에 든다. 예. 네. 조리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주방 용품을 두셔도 되고요. 가전을 두셔도 되고 뭐 정수기나 이런 거 다 두셔도 충분한 공간이 다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 요생남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좀 한 요생남 하지요. 그래요? 수납 공간 넉넉하게 쓰시면 되고 냉장고 자리 굉장히 크죠?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들어가는데요. 네. 거의 양문형 냉장고 두 대여야 저 팔기량 비슷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간다. 제가 팔자거든요. 네. 팔자는 뭐예요? 제가 인간 팔자. 아 그래요? 네네. 나는 팔자 걸음이에요. 깨끗하고 깔끔한 주방 보셨고요. 제가 3번방 보여드릴게요. 3번방은 딱 아담한 사이즈로 잘 나왔어요. 바닥은 강화 마루로 시공을 해놨고요. 벽면은 고급 실크 벽지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아담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막내가 쓰셔도 되고요.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옷방으로 쓰셔도 넉넉한 사이즈의 3번방입니다.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3번방 세로폭 사이즈가 2m 40 나오고요. 가로폭 사이즈가 2m 60 나와요. 오, 이 정도면 3번방 뭐 쓸만해요. 그렇죠. 딱 적당한 사이즈의 3번방이라서 우리 막내가 쓴다고 하면 침대를 이렇게 DP한 대로 놓으시고요. 책상 놓으시고 옷장 작은 거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3인 가구로 하시면 옷방으로 쓰셔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3번방입니다. 저는 첫째였거든요, 집에서. 아우, 네. 동생이 여동생이어서 항상 큰 방을 양보했어요. 어우. 제가 항상 3번방을 썼죠. 멋진 오빠였네요. 어쩔 수 없었어요. 강제로 하셨네요. 남자가 희생해야죠. 아, 그렇죠. 맞습니다. 남자는 항상 양보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양보남. 요생남. 양보남. 3번방을 나와서 바로 오른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들어와주세요. 욕실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고 넓네요. 오늘의 컨셉은 화이트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화이트구나. 네, 욕실도 전체를 깔끔하게 화이트해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벽면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유광 타일로 시공을 해놨어요. 오, 전체 깔끔하다. 그렇죠. 전체를 화이트 화이트하고 마블 타일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화이트만 있으면 조금 질릴 수도 있고 허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마블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놔서 굉장히 좋아요. 그나저나 그 샤워할 수 있는 자리가 네. 굉장히 공간이 잘 나왔네요. 맞아요. 메인 욕실 깊이가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그쵸. 네, 제가 덩치만 조금만 작았어도 더 좋아 보일 텐데 이 정도 욕실이면 평균치보다 크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코너장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아래부터 설명드릴게요. 세면대, 변기통, 선반, 거울 달린 슬라이딩 도어까지 다 들어있고요. 젠 스타일 선반이네요. 아 그렇죠. 깔끔하게 젠 스타일 선반도 화이트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저번에 우리 호빵맨이 네. 젠 스타일이라고 안 하고 일본말을 썼다가 그쵸? 아 그렇죠. 아 상당히 창피해요. 네. 하마TV에서 그런 좀 저급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본말이 네. 아니라 또 영어와 일본말의 합성어였죠? 그렇죠. 제가 또 전문 영어를 쓴다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잘못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제 하마TV 전문 영어 젠 스타일 굉장히 그래요. 고급진 젠 스타일 선반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욕실 보셨고요. 바로 안방 들어갈게요. 안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뽑아놨어요. 바닥은 강한 마루로 시공을 해놨고 벽면은 똑같이 실크 벽지로 시공을 해놨어요. 안방 사이즈부터 제가 먼저 재봐드릴게요. 네. 안방 가로폭 사이즈가 3m 40 나오고요. 오, 안방은 크네. 안방은 크네요. 안방도 크네. 왜? 안방이 크잖아. 아 그러네요. 요즘 안방 생활과 거실 생활이 주 생활이기 때문에 집을 보실 때도 안방 큰 거랑 거실 큰 거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호빵맨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꿀맨 꿀매물을 좋아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꿀매물인 이유는 마지막 분양가를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세로폭 사이즈까지 마저 재봐 드릴게요. 세로폭 사이즈가 3m 20 나와요. 오늘 현장은 안방은 큽니다. 처음으로 3m가 넘는 것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11자장을 짜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다 나오고요. 세로로 짜실 거면 10자장 짜놓으시면 딱 맞겠네요. 천장을 봐주시면 시스템 에어컨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 무풍이에요 삼성? 네, 삼성.
중성 무풍 에어컨이니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여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창이 너무 크게 잘 나왔어요. 그렇죠.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려 했는데 안방장이 진짜 크게 나왔어요. 맞아요. 이야, 이 가로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막힘이 없는 뷰거든요. 뻥 뚫렸네요. 큰 도로가 있고 앞쪽으로는 초등학교가 있어서 절대 앞으로도 막힐 일이 없는 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 조망권으로 우리 집 안방을 보실 수 있고요. 안방이면 욕실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욕실 중요하죠. 이야, 오늘 욕실은 다 깊어요. 오늘 욕실이에요. 깊어요. 깊네요. 네, 안방 욕실도 깔끔하고 깨끗하게 화이트로 시공을 해놨고요. 바닥은 당연히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돼 있고 벽면은 유광 마블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변기통, 세면대, 젠스타일 선반. 안 웃겼어. 안 웃겼어. 하나도 안 웃겼어. 다시 하겠습니다. 너 혼자 웃어. 제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가지고.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에서 샤워하실 수 있게 샤워기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보여드릴게요. 안방과 마찬가지로 거실도 넓게 잘 나왔습니다. 와, 거실 넓네요. 예, 요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사이즈를 먼저 재봐드릴게요. 거실 가로폭 사이즈가 3m 80이 나와요. 그 정도면 75인치 충분히 놀 수 있죠. 그렇죠. 아트홀 같은 경우도 웨인스코팅 스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을 해놔서 우리 TV 75인치 이상 TV를 놓으셔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눈 피로 없이 보실 수 있는 거리가 나오고요. 쇼파 같은 경우는 지금 5인용 쇼파를 놔뒀는데 딱 5인용, 4인용, 5인용 쇼파를 놓으시면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쇼파홀 나옵니다. 거실도 천장을 한번 봐주세요. 시스템 에어컨, 삼성 무풍 에어컨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대용량으로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방문을 열어놓으면 전체를 다 시원하게 해주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우물은 천장으로 우리 집 충고를 더 높게 보이고 넓게 보이는 효과까지 주고요. LED등 큰 거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데군데 하나씩 LED등을 매립해놨죠.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어두운 곳 없이 다 밝게 비춰주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이야, 아까 안방에서 보셨던 스트리트 뷰랑 스쿨 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영어 한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제 전문 용어죠. 영어 굉장히 딱딱하게 하셨는데. 아까 조금 혀를 굴리니까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안 굴려도 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한국말로 하면 안 돼요? 한국말로 하면 되네요. 거리뷰랑 학교뷰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큰 거리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실에서도 평생 조망권을 누리실 수 있고요. 통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뻥 뚫린 뷰를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 다 보셨고요. 흑구미사님 오늘 현장 어떠셨나요? 전 들어오자마자 이 바닥이 그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현장 인테리어 색감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근데 바닥하고 벽이랑 천장이 다 어울려요. 네.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한 번에 담아서 보잖아요. 더 예뻐요. 화면으로도 더 예뻐요? 네. 진짜 저도 지금 보고 있지만 색감을 진짜 어우러지게 잘 맞춘 것 같아요. 이거 바닥 이거 우리 집 이걸로 바꿔야겠어요. 저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맨날 헤링 헤링본만 좋아하다가 그럼 괜찮네. 이젠 스톤 타일. 네, 헤링본 스타일 할래요. 저 호빵맨이 나온 이유는 입주금과 분양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현장 분양가 같은 경우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2억 중후반부터 시작되고요. 분양가보다 중요한 실입주금은 단돈 500만원 계약금만 들고 오시면 이 집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집을 가져야겠어요. 500만원만 들고 오시면 이 집을 가지실 수 있다는 점 굉장한 장점이죠. 오늘 현장 주변으로 역까지는 도보 거리가 조금 걸리지만 집 바로 앞 30초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 타시고 환승해서 바로 지하철역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 호빵맨은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호빵맨이에요. 촤! 오케이.